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양고 슈가 프린트죠? The real cost of cheap fashion. 값싼 패션에 대한 real cost, 진정한 대가라고 써있네요. 아이들, 진정한 대가야? 비용이니까 말이지. 영어는 젊은 여성들이 환추업을 한다. 요게 이제 단어 외워야 되는 거지. 뭐 하고 있어? 구부리고 있다. 원래 밴드 쓰면 되는 걸 말이지.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이게 재봉틀이고요. 재봉틀 위로 구부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Windowless. 형용사죠. 창문이 없는 workroom 작업실에서 방글라데시라는 국가 속에 창문 없는 그런 작업실에서 막 되게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재봉틀 위로 지금 구부리고 있단 말이죠. Elbow to elbow. 요게 토로 웨어 이렇게 해서 팔꿈치를 맞대고 인 거죠. In the stifling heat. Stifling 알아야 되겠지. 요게 이렇게 잡아서 얘들아 숨 막히는 요거 잡으면 되지. 똑같이 숨 막히는 열기 속에서 팔꿈치를 맞대고 They assemble 그들이 뭐해요? 자켓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Together 같이 그 여성들 지금 재봉틀질을 해야만 해요. 얼만큼? 수백 개의 자켓들을 An hour 어떻게? 한 시간에 얼만큼? More than 1,000 이렇게 잡으면 a day 하루에 한 시간에 1,000개 이상이죠. More than이니까 그만큼을 작업을 해야만 한다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지. Their daily wage 그래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어. 하루에 한 시간에 1,000개 이상인데 그들의 daily야. 학교에서 요거를 지금 이게 한 시간을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얘들아. Hourly 요건 시간당 임금이에요. 요거 나오면 틀려? daily니까 하루에 임금은 뭐뭐입니다. less than $3. 3달러도 안 된대요. 미만이란 뜻이죠. just a week or two later. 1주 또는 2주 뒤에 이렇게 these same jackets 이 똑같은 자켓들이 will be labeled. 라벨이 붙여질 것입니다. 조동사고요. 수동태 걸렸죠? 근데 5형식의 수동태란 말이야 얘들아. 목적어를 빼요. 그 가서 뿅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OC 그리고 명사라고 쓰면 딱 좋죠. 가을에 가장 핫한 최상급 서울역 잡고 최상급 잡고 그 다음에 back to school은 다시 학교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하면 신학에 가장 핫한 물건으로 라벨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sell into 분사구문 잡은 거 판매가 되어서요. 10대들한테 말이야. 얼마에? 14.9 이 at malls across the US 미국에 across 하면 전역에 라는 뜻이야. 걸쳐서 누구? throughout의 동의어지. 전역에 걸쳐서 쇼핑몰마다 이게 불과 1,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엄청 비싸게 팔린 몇 배야 이게? 한 5배가량 되는 거잖아요. 근데 5배보단 적겠다. 그다음에 the jackets. 그 자켓들이 are just one example. 단지 이걸 기억해야 되지.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라는 뜻이죠. 단지 뭐뭐에 불과하다. 뭐에 대한? 동격이 오죠. What is known as fast fashion?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가 프린트에서 배우고자 하는 이 fast fashion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뭔가 썰을 푼 거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 즉 청소년들이죠. 그 아이들이 힘들게 일하는데 그 제품이 막상 비싸게 미국 전역에서 팔리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아이들은 미국에서 일하는 아이들인가? 아니었지. 어디서 일한다? 국가가 어디였지? 맨첫 번째 문장에서 봤잖아. 어디서 일했지? 옳지. 방글라데시에서 일하는, 즉 후진국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어린아이들이 힘들게 노동을 착취 당한 거지, 사실. 그래서 자, what is known as 요거는요. 주어가 없었지. 그러니까 얘는 주관되고요. 선행사가 없어야만 하죠. 해석은 것으로 뽑으면 되겠고 is known as 요것도 챙겨야 되는 거 맞지? 뭐뭐로써
알려진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fast fashion으로서 알려진 것에 불과 단지 하나의 사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trendy clothes. 분명 유행을 타는 이제 옷이란 말이야. 최신식 유행을 반영한 옷이긴 해. 아, 명사여야 되지. 왜냐면 얘가 명사니까.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홀론 잡혔지. 근데 디자인드 PP겠죠?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판매되어져요. 고객들한테 어떻게? As quickly as possible요. As 사이에는 원급. 대신에 여기가 수동이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완벽하지. 그럼 무슨 자리? 부사의 원급 자리지. 그다음에 as possible의 뜻은 가능한 한 뭐뭐 하게인 거죠? 가능한 한 재빠르게 디자인된 다음에 만든 다음에 판매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at extremely 극도로죠. 보자. 극도로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되어진단 말이죠. 괜찮지? 이만 옷다 봐라 이거. 유행하는 옷들이 그죠? 그다음에 What does fast fashion mean? 뒤에 우리 좀 전에 마지막 단락에서 fast fashion의 용어 정의를 해놓긴 했는데 도대체 저렇게 저렴한 가격에 값싸게 가능한 한 빠르게 옷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뭘 의미하는 건가요? 하고 시작하고 있어. 알지? 소제목이랑 내용이랑 매칭시켜야 되는 거. 그래서 클카에도 소제목을 똑같이 넣어놨어요. 알았지? 자, 보자. 패스패션의 역사는요, 일단 시작했어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요거는 용어야, 얘들아, 원래.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경영학의 용어야. 어떤 사업 모델? 이런 사업 모델. That was. 주간대 걸으시고, 단수 잡아놓고, was developed 하면서 수동 걸고, 개발되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아만치오 오르체가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 누구시냐면, The founder, 설립자죠. 자라의 설립자. 저는 개인적으로 자라 옷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 자라의 설립자가 만드신 그런 개념이래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오타예요, 얘들아. 여기 점이 있었어? 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대문짝했지. 차이 다 됐나? Better than. 이렇게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가 전치사고 얘가 부사야. 그러니까 전치사야 그냥. 오케이? 뜻은 오히려 뭐뭐라기보다 오히려 B보다 라는 뜻인 거 알죠? 얘가 전치사라는 말은 뒤에다가 동명사 걸었다 이 얘기지. 동명사 구에 1 그리고 동명사에 2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 디자인을 만들고 이렇게 까지. 자, each season 이것도 걸긴 걸어야 되지 얘들아. 단수 명사라고 하는 거. 한국말로 하면 계절마다. 계절마다를 우회해서 휴지 프로덕션 런즈를 여기서 라인즈로 해석했어요, 얘들아. 원래는 이제 생산 라인이라고 하면 정말 라인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프로덕션 라인즈. 그러니까 계절마다 생산 라인이 원래 존재하죠. 그렇게 거대한 생산 라인에 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각각의 뭐 계절에 맞춰서 시즌이죠. 각각의 시즌에 맞춰서 디자인을 만든다든가 이런 짓을 안 했대. 누가? 아만치노 올체가라는 이 분께서. 그러니까 그분은 뭐 하셨냐면 우드 디자인. 우드가 느낌이 와야 돼. 이게 뭐다? 조동사 종류 중에서 과거의 습관인 거죠. 그럼 뭐뭐? 하고 냈다죠. 그래서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 건 used to겠죠. used to design. All year round. 요건 한국말로 하면 연중 내내라는 뜻이야. 연중 내내 디자인을 하고 냈대. 그뭔 소리냐면 계절마다라면 예를 들어서 한국 시즌 상품이면 원래 한국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에서는 그 시즌을 네 개로 잡아서 하지. 이렇게 하면 네 번, 1년에 네번 디자인을 할 거란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은 패스트 패션에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연중 내내 디자인을 하는 거야. 디자이너들이 엄청 바쁘겠지. 그리고 나서 produce 만든대요. 뭐를? More diversified. Diverse,
다이버스 그때 본 거지. 다이버시파이드 하면 다양화된이란 뜻이고 형용사의 비교급식인 게 보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비교급. 더 볼까? 다양화된. 그럼 물건은 in smaller volumes 이렇게. 아, 제품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있잖아. 얘들아 가봤어? 뭐 Forever 21이라든가 아니면 자라 매장 가면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근데 꼭 여름 블라우스가 걸려있고 나시티 걸려있거든. 샌들 있고. 지금 이 한겨울인데. 그게 얘네 이런 철학 때문에 그런 거네. 자라의 설립자의 철학인 거죠. 패스 패션이. 그러니까 1년 내내 있는 모든 스타일을 다 디자인하는 거야 사실은. 그걸 다 걸어놓는 거지. 제품 종류 되게 다양해요. 뭔 소리냐면 옷만 있다는 게 아니야. 뭐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생산한대? 적은 양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 높였지. 그다음에 디자인의 빈도라고 해야 되겠지. 저거 빈도. 빈도는 늘어났고 여기다 옆에다 쓰는 게더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쓸게. 그다음에 뭐냐 생산량. 생산량을 뜻하는 말이 volumes야. 생산량은 줄었다. 이렇게. 현수야, 안 돼, 안 돼. 비타민을 먹어. 자, 다 먹었니, 벌써? 먹었어? 비타민 먹었어? 입에 넣어. 자, 다 먹었다고? 안 되는데? 이거 어쨌지? 아, 됐다. 현수야. 위, 옳지. 나 먹어. 벌써요? 이거 해결이 되죠. 여기서 그래요. 너무 따뜻해요? 아니, 야, 춥다 그래서 열심히 틀었더니만 따뜻하다고 어떡해. 못 산다, 못 산다. 아니야. 내 목소리 자장가로 들리는 거지, 막. 아,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그럼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안 돼요. 말안 돼요. 못갈 수도 있지. 안 돼요. 가 오세요. 잠깐만. 50배 진짜 가야 돼요. 자, 집중해봐 이제. 아무튼 자라의 창시자가 만들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처음 생긴 건데 다양한 물건 만들고 소규모로 생산하고 디자인은 1년 내내 한다까지 온거 같죠? 그 다음에 the process of going from runway to the store was fast. 이걸 이해해야 하면 되는데 패션 산업을 생각해 보면 돼요. 원래 패션쇼를 열면 그걸 런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런웨이에서부터 어디까지? 상점, 일반 소매점이죠. 빠지로 가는 거 등명사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예쁜 옷이 가는 것의 그 과정이 어때요? 그래서 되게 빨랐다는 거지. Rotation, 또, rotation이 회전이었죠. 그럼 새로운 스타일의 회전이 또 어땠을까? 빨랐겠지. 그리고 또 있어, 또 있어. 고객들은 had to be. 의무죠. 뭐뭐 해야만 했다? fast. 고객도 엄청 빨랐어야만 했대. 뭐 하는 것에 있어서? to make purchases. 이렇게 잡으면요. 얘들아, 여기 to부의 형용사 수식인 거야. 부사절부터. 그러면 이게 구매하다라는 뜻이죠. 한 단어로. 구매하기에 재빨랐어야만 했대. 빨리들 막 뛰어간다는 거지. 뭐 하기 전에? 이렇게 잡아서 접속사죠. The limited supply of designs. 왜냐면, smaller volumes였잖아. 적은 양만 생산한다 했으니까 그 디자인이 한정된 공급이 were sold out. 다 판매되어지기 전에 수동태. 매진되기 전에 얼른 뛰쳐가서 구매를 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지. 모든 게 재빨랐어. 이거는 그냥 다 전부 다 테스트야. 오케이? 그다음에 nowadays 요즘에는요. S 있다잉. The model 어떤 모델? 자라의 창업자가 생각했었던 비즈니스 모델. 그치? 그래서 the model has been adopted. 우리는 현재 완료를 잡고요. 소동을 잡고요. 뜻은? 채택되어졌다를 써요. 되어져 왔다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채택되어져 왔어. By almost every high street store까지. High street store는요, 높은 지역이 아니야. 요거는 한국말로 하면 번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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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죠.
에브리데이 누가요? 번화가에 있는 상점이라고 써 있는데 당연히 단수 명사 잡아야 됩니다. 라는 거지. 에브리는 됐지? 요건 빼면 되겠고. 다시 보자. 거의 모든 번화가의 상점들에 의해서 채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패스트 패션의 정의는 has expanded. 현재 완료 맞죠? 확장되어졌다. 특 mean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으로? The fast nature. 빠른 본성 본질. 그 다음에 잡아야 되겠지. In which. 잡은 다음에 low quality items are not only produced and sold.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저품질의 물품은 생산되어질 뿐만 아니라 뭐 되고? 생산되고 판매될 뿐만 아니라 하면 덫을 잡아야 되겠지. But they're also discarded. 어떻게 되더라? 이게 버려지다 인 거죠. 수동태 잡아서 버려진다 라고 하는 빠른 본성. 위에서 분명 빠르다는 얘기는 했었어. 그래서 어떻게 빠른 건데 하면, 야, 모든 상점에서 이거 채택하긴 했어. 근데 패스트 패션에 여기서 써야 될게 있어. Expansion. 우리는 명사 형태로 써. 패스트 패션의 정의가 뭐 됐더라? 확장되어진 거지. 어떻게 확장됐어? 위에까지만 해도 그냥 이거잖아. 매장으로 이동되는 게 빨랐고, 뭐 스타일의 회전이 빨랐고, 그다음에 물건 다 빠지기 전에 빠르게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게 빨랐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 개념이 확장되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걸 알아야 되겠지. 어떻게 확장되었다는 건지를. 확장에 대해서 개념을 꼭꼭 챙겨야 되는데, 요거. 저품질이죠? 저품질의 물건은 뭐 된다? 생산되고 또 생산하면 팔아야지. 판매돼.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글쎄, 버려지는 것도. 버려짐. 또 빨랐다는 거야. 이것까지 빨랐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예전에는 어디만 빨랐다는 거야, 얘들아? 지금 3단계로 썼잖아. 생산, 판매, 버려짐. 예전에는 어디만? 이게 기존이지. 이렇게 잡으면 얘가 기존. 기존의 베스트의 개념이지. 근데 이거는 이게 확장된 개념이지. 버려지는 것 또한 빨랐습니다. 이 얘기 한거 맞지? 그게 추가된 거야. 됐고, 넘겨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본게 뭐였어? 다시, 페이지 넘어갔을 때, 얘들아? 좀 전에 봤었던 소제목이 뭔지 기억나요? 뭐였어? 패스트 패션에? 지금 하는 게 뭐였어? 패스트 패션에? 의미.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는데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애들아 미닝이지 미닝? 할수 있지? 다음 거. 지금 보는 거 봐. Cheap clothes need cheap labor. 옷이 저렴하려면 노동력을 값싸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 방글라데시에서 일했던 그 수많은 10대를 얘기한 거였겠죠. Best fashion items may not cost you much. 요거는 소비자 있죠. 여기다가 소비자라고 써봐요. 소비자에게 많은 것을 현금 계산기 즉 카운터 앞에서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자 형식인 거고요. But 하지만 이게 TO예요. 하지만 they come with 요거 come with a serious price라고 걸린 거 있잖아. 요거 한 방에 그냥 잡을까? 동사 잡은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이게 심각한 대가와 수반된다라는 뜻이죠. 뭐뭐와 수반되다. 그래서 잠깐만. 심각한 대가가 수반된다. 다음 거 동사 좀 잡아봐요. 아니야, 우리 남자들. 그럴게요. 잠시만요. 있어요. 좀 잘했는데? 자동차를 올릴게요. 응. 회오리인데? 뭐냐, 90?
지윤아, 이거 오답 쓰려면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아, 그래. 오답? 응. 오답 필요 있어? 이거 가지고 가야 돼? 이 종 이름을 완전 해석지? 네. 응. 자, 텐즈 오브 밀리언즈 오브라고 써있으면 얼마큼이야, 얘들아? 단위가 몇이야? 텐즈 오브 밀리언즈 오브? 그치, 수천만인 거죠. 뭐든 쓰시고, 둘 다 S가 있다는 걸 표시하시고, 이거 해석지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알지? 그렇지. 재밌겠지. 그래서 수천만 명의 그 사람들, 어디 있는 사람들? 당연히 개도국이겠죠? 개도국에 있는 그 사람들, some just children. 일부는 단지 아이들이었었대요. 이렇게 동격의 콤마로 찍은 거지. 삽입된 거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주어를 설명한 거야. 단지 일부는 그저 어린아이들일 뿐이었다 라는 소리야. 근데 그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뭐 하더라? 일을 하더라. Long hours, 긴 시간을 말이야. 어디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여기서 환경은 근무 환경 얘기하는 거죠. Working conditions 얘기하는 거야. To make them,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죠. 어이 제가요. 어이 제가요. 그 노트 없으니까 보고 써볼게요. 오케이. 댐이 받을 수 있는 말은 뭘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까나 아이들? The fashion items 였겠죠. In the kinds of factories often labeled sweatshops. 스웨시 뭔지 기억나요 얘들아? 스웨시 뭐지? 땀이지 땀. 그치? 그러니까 스웨시샵스라고 하면 요게 의역된 거야. 이렇게 됐어? 땀을 흘리게 하는 곳, 노동 착취 공장이라는 얘기죠. In the kinds of factories, 어디 속에서? Kinds of 하면 일종의 이라는 뜻이야. 일종의 공장 속에서. 어떤 공장? TP라는 공장이죠, 우리 눈에. TP고.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당연히 얘들아, 업체는 부사였고요. Labeled가 called의 동의어가 되겠지. 뭔 소리? 5형식의 수동태니까 목적은 빠지고 명사 OC가 남은 형태. 그쵸? 뭐뭐라고 이름 붙여진 이 얘기야. 네임드 뭐 괜찮고요. 노동 착취 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일종의 그런 공장 속에서 글쎄 긴 시간을 그 옷들 아니 패션 아이템들 만들려고 일을 했었대요. 됐죠? 자, the lower labor cost. 낮은, 그냥 낮으면 안 돼. 더 낮은 노동 비용은 translate. 뭐뭐로 해석된다, 인 거야. 이렇게 잡아요. translate to 하고 a를 써. a로 번역되다, 해석되다. 그러면 더 낮은, 인 거죠. 더 낮은 가격. 누구한테? 쇼핑객들, 즉 고객인 거죠. 고객에게는 더 낮은 가격이 될 수 있죠. 됐어? 이건 노동비란 뜻이야, 얘들아. 노동비용이 값싸. 그러면 물건 가격 싸겠지. 이건 물건 값이야. 이해되죠? 후렌 어떤 사람들? 그리고 나서 buy, 삽니다. More clothing. 더 많은 옷을 사게 됩니다. 의류란 뜻이야. 그러니까 물건 싸네? 나 오늘 더 살 수 있겠다 하고 물건 막 쇼핑 더 한다는 얘기야. And 그리고 파란색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higher profits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더 높은 이윤은 높아졌어. 누구한테요? 소매업자들한테. retailers 일반 상점들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didn't give much thought. 많은 생각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명사죠. 이렇게 잡고 불가산이지. 멋지니까. 불가산 명사. 뭐뭐에 대해서? 전치사예요. to가 아니다. how. 잡으면 되겠어. 어떻게 그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동 was made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글쎄 많은 사람들은 생각 안 했다고요. 그냥 저렴해? 나 많이 살 수 있어? 소매업자는 나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 생각했다고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이게 뭔가 사건이 발생한 날이 맞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순서별을 해야 되잖아, 얘들아. 역시나 이번에도 시험이 나올 거잖아요. 이 위에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 뭔가 낮은 혹은 값싼 노동 비용을 통해서 모두라는 말은 좀 그렇고 많은 사람들 또는 소매자랑 판매자가 이득을 얻는 상황. 그냥 일상적인 생각인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건이 발생해. 이 사건의 날짜가 지금 명시됐는데 일단 써봐. 4월 24일 말이야. 이날 사건이 발생했어.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잡아봐요. When the Rana Plaza Factory Building in Bangladesh collapsed.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방글라데시, 아까 맨 첫 문장에서 봤던 그곳 있죠? 거기 공장이 글쎄 붕괴됐었어. 이런 식. 이렇게 잡으면 애들 할수 있지. 콤마 있었잖아요. 계속형법에다가. 그리고 관계 부사 걸은 거 맞죠? 그러니까 collapse는 일형식 이어야만 하겠지. 그러니까 학교는 이렇게 되겠지. 붕괴되어졌다로 되겠죠. 너희가 선생님이 뭐라고 쓸것 같아? 너희가 선생님이면 was collapsed 써놓겠지. 쓰고 지운다는 거지. 됐어? 괜찮지? 자, the deadliest. Deadliest. 요거 챙겨볼까나? 이게 무슨 용어예요? 원래 원형을 써보시면. Deadly지. Deadly는 형용사예요.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Deadliest라고 써놓으면, 이거 지금 최상급의 형용사 썼다는 소리야, 얘들아. 가장 치명적인 그 사고. 어디에서? 요렇게. Garment industry. 의류 산업인 거죠. Clothing. 동의어야 돼요. Clothing industry. 의류 산업 속에 그 역사 속에서 엄청 가장 치명적인 그런 사고가 뭐 하더라? 죽여버렸습니다. More than 이렇게 잡아요. 에이 미안해. 이렇게지. 1,100명 이상의 근로자 그리고 injured 부상을 입혔습니다. 누구한테? 2,500명의 타인들한테. 되게 무서운 사건인 거야. 명수가 장난이 아니잖아. The factory 그 공장이요. 이랬었대. 어디까지? 이게 물결이야. 너무 더러워질까봐. 이렇게. 또는 여기다 쓰셔도 되겠죠? 그치. was. 할수 있지. TP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 목적 없음. 그치? 해석해보면, 뭐뭐로 과부하 된 이라고 쓰면 어때? 뭐뭐로 과부하되어진. 뭐뭐로 너무 많은 층. 층. 그 다음에 근로자. 그리고 장비. 아시다시피 장비는 불가산. 그래서 S가 없다. 이런 것들로 엄청 과부하되었던 글쎄 그 공장이요. had been making. 뭐 하는 중이었었대요. 시제가 특이하죠. 대과거 지금 처음 나왔지, 얘들아. 처음 나왔어. 대과거, 과거완료, 진행이야. 과거완료, 진행. 그러면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야. 만들어 오던 중이었다. 왜냐면 붕괴된 시점이 과거로 찍혔죠. 그러니까 대과거겠지.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가 과거였잖아. 붕괴가 과거였으니까 붕괴되기 직전에부터 옷을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붕괴되면 못하니까. 그래서 대과거야. 중요해. 만드는 중이었어요. 뭐를? 목적어 살아있으니까 진행 간다. 학교 시험은 뭘로? had been made로 하겠지. 우린 making을 찾아내는 거야. 쓰고 지워. 오케이? 목적어 있다. For global brands such as Benetton, Geoffrance, and Mango. 까지. 난 망고 옷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이런 글로벌 브랜드를 위해서 옷을 뭐 만들고 있었대요. 자, 여기 보자. After the accident. 그러니까 여기 스토리가 사실 좀 이어져. 왜냐면 그 사고라고 언급했지. 아까 전에 봤었던 4월에 발생했던 방글라데시의 그 공장 사고 얘기하는 거지? 학교에서도 배워주실 때 왠지 같이 엮지 않으실까 싶어. 그 사고 이후에, 그러니까 순서별로 이렇게 딱 쫓아나와. 자, 많은 이제 그 거대 기업들, 그 브랜드, 의류 브랜드들이 플라즈 2라는 소리는요, 이렇게 잡아서 목적어가 되긴 한데, 투구를 선언하다야. 선언, 뭐, 약속? 그래, 약속. 했어요. 뭐 한대? 개선하겠습니다. 이랬대.
Garment Factory Conditions. 옷 만드는 그 공장 상황 있지? 여기다가 surroundings라고 써봐요.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했대. 자, 그 다음에, 대략 200개에, 요렇게. major. 아까도 big brands고. 같은 의미지. 주요 의류 회사들이 partier to. 여기 협력했다래. to create. 뭐뭐 하기 위해서. factory. oversight. 요게 한 단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어야. 한국말로 쓰는 게더 오히려 낫죠.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공장 감독 프로그램. 관리 감독 이라듯이. 여기다가 우리가 알수 있는 말로 써. monitoring. 혹은 너희가 아는 말. supervising. monitoring이나 supervising programs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걸 만들려고 어떻게 했다? 200개, 대략 200개나 되는 회사들이 협약했다는 소리지. 힘을 합쳤어. 힘을 합쳤대. collaborated. 할수 있죠. In recent years, 최근에는요, 이 프로그램이, 잡음 되지, 얘들아.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Factory Oversight Programs in Bangladesh. 이렇게. 이 프로그램들이 하 trained. 훈련시켜 왔어요, 현재 완료로. 왜? 최근에 그랬으니까. 해보지. 학교는 해드를 내기 딱 좋지. 됐어? 누구를? 이거 능동이에요, 얘들아. 목적어 살아있어요. 200만의 근로자들. 여기다가 학교는 이걸 내기 딱 좋아. 온 쓰고 지어. 뭐뭐에 관해. 그러면 안전의 절차 속에서 이제 얘기거든. 안전의 절차에 관해서 이만큼의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라는 얘기고. 그 회사들은 또잘 보시면 올쏘가 나오잖아, 얘들아. 대여럽에 딱 좋지. 색깔을 돌려보면 have trained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잖아. 이렇게 have also hired. 그러면 일단 훈련시켰지. 여기다가는 내가 쓸 말은 훈련. 뭐에 대해서? 안전 규칙이지, 사실. 절차를 훈련시켰어. 누구? 근로자 말이야. 노동자. 근데 여기는 또한 보였죠. 회사는 뭐또 했지? 왜냐면 200개 이상의 회사가 힘을 합쳐서 했대잖아. 해서 감독 프로그램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감독 관리 감시 프로그램. 그래서 안전 절차를 훈련시켰고 두 번째 뭐 했다? 고용했다. 누구를? Independent engineers. 독립적인 기술자를요. To inspect their factories. 뭐 하려고? 이거지 목적은. 점검. 하기 위해서지. 누구 고용? 기술자 고용. 뭐 하고 싶어요? 공장의 상황, working condition을 inspect. 점검하고 싶었어. 안전 점검 실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 잘 봐봐 스토리를. 많은 빅브랜드의 회사들이 지금 개선해보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잖아. 할수 있겠어? 봐봐. 사고 이후에 대기업들이 약속했어. 우리가 뭐 해드릴게요? 개선할게요. 뭐에 대해서? 근무 환경 개선할게요.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만든 게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던 노력이 걸린 거지. 세부 노력들이. 안전절차 훈련시키기. 두 번째 뭐 하기? 기술자 뽑기. 이렇게. 됐죠? However. 근데 갑자기 얘들아 뭐래? However. 스토리를 돌렸단 말이야. 하지만 이래. 분명 이렇게 하면 좋은 거잖아. 근데 하지만 이래. 뭔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Better working conditions는 파란색이겠지. 더 좋은 근무 조건을 만든 거. And wages, 임금은 come at a price라는 얘기를 해. 요거를 반드시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좋은 근무 조건, 더 좋은 임금, 그거는 어디에서 오는 거다? 돈에서 나오는 거래.
이게 한국말로 하면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대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뭐, 무언가 다른 것이, 다른 부분은 희생됩니다란 소리야. 어떤 다른 부분?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이야. 금전적인 측면에서 말이야. 희생이 필요하대. 그럼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하겠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의 설명이 나오겠죠. 어떤 대가인데에 대해서 쓸 거잖아, 글자가. 읽어볼게요. 난 검정색을 돌릴게. 자, 방글라데시에 있는 일부의 공장이야. 그 사람들, have had to reduce. 이게 잘 봐야 돼. 되게 중요하고 예쁜 동사로 나왔죠. 일단은 현안이야. 현재 완료인데요. 여기에 have to, 해야만 한다 했죠. 조동사와 같이 걸렸어요. 할수 있지? 그러면 이게 줄이다지. 그럼 줄여야만 해왔었다. 이렇게. 줄였어야만 해왔다. 뭐를? 이걸. 생산 능력. 결국에, 일하는 양을 줄이려면 오더를 조금밖에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줄어들었어. To afford. 뭐 하기 위해서? 이게 afford가 감당하다라는 뜻이죠. 감당하기 위해 hire employee pay and building repairs. 그다음 이거는 건물의 수리 수선. 그다음에 더 높은 이거는 직원의 급여. 급여 인상이라고 그냥 쓰면 더 나을 것 같아. 급여 인상이라고 하는 것과 건물의 수리 수선이라고 하는 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생산 수용 능력을 수용 능력을 줄여야만 했었대. 그런 거 알지? 애들 막 자동차도 더 오래 타면 키로수 많이 뛰면 자동차가 낡아진다 하잖아. 건물도 원래 그런 거야. 더 많이 쓰잖아. 내가 이 공간 임대한 다음에 하루에 5시간 쓰는 사람 봐. 이 건물 임대한 다음에 하루에 20시간 쓰는 사람이라. 당연히 20시간 쓰면 더 낡을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건물의 수리에 대해서 왜 생산 능력을 줄여요? 이런 게 궁금했어야 돼. 생산 능력이라는 말은 공장의 생산 능력이거든, 이거 지금. 공장, there라고 들어와 있잖아. 공장의 생산 능력을 줄여야만 했대. 또 원래 사실 거꾸로 생각해봐. 급여를 인정? 근로자들한테 돈을 더 줘야 돼? 그럼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 기업은. 그럼 원래 생산 능력을 늘려야 된다 생각 들지 않아? 근데 거꾸로라고. 글자가 말하는 거. 맞지? 자, that means, 그것은 뭘 의미했냐면, 이거래. 공장들이 are less able to fill. 요거 less를 잡는 게또 포인트겠죠. fill은 채우다 라는 뜻도 되고, 여기 잘 보면, 목적어 이렇게 써있다? that은 얘들아, 부사겠지. 안 돼, 현수야, 눈을 떠야 돼. 비타민을 다 먹어. 그렇게. 그렇게. 거대한 주문, 이거죠. 그렇게 큰 주문. 요렇게. 그렇게 많은 양의 주문. 예, 네, 요게 수행 하나, 풀필이야, 사실은. 풀필로 쓰면 또 괜찮은데 말이야. 수행할 수 있다가 아니죠. 덜 수행하게 된다는 소리죠. 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뭐 브랜드로부터. 됐어? 주문량을 덜 수행한다는 말, 주문량을 줄인다라는 말이야? 오더를 옛날에 내가 뭐 10만 장 받았으면 이제 5천 장만 받겠다 이 얘기지. 이해돼? 요거는 누구에 대응되는 얘기예요? 요렇게가 똑같지. 똑같은 얘기야. capacity를 reduce 해야 되죠? 그러니까 less able to fill 하게 되겠죠? 이해가 돼야 돼? 이어지는 내용이? 그 결과로 거대 주문 이행 능력이 떨어졌다. 됐죠? As a reader, 결론 찍고 있네요. 결과로 therefore죠? 그러므로 결과로
거대 대기업의 그 의류 회사들은 may eventually shift. 결국 바꿨을지도 몰라요. 본인들의 사업을 어딜로? 장난 아니죠. 이렇게 훨씬 더 가난한 국가들로 어떻게 훨씬 더 가난하대? 이렇게 위드 가진이죠. 키워 자리가 또 보여야 돼. 더 적은이죠. 더 적은 규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더 가난한 방글라데시보다 더 가난한 그런 곳으로 상업체를 옮겨가게 될지도 몰라요. 라고 전문가가 말한다. 조치된 거지. 요걸 앞으로 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이렇게 해서 수용 능력이 떨어지니까 심지어 이 상황, 이 결과가 닥치면 얘들아,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공장들은 근무환경을 분명 개선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주문이 끊겨버려서 공장이 망하겠죠. 그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그게 결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과연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했잖아. 그 대가가 물론 여기 파란색은 좋지 좋지. 그래 안전 절차 훈련 배우고 뭐 그래 점검하고 좋지 좋지. 근데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게그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얘기야. 그 결과는 결국에 대기업의 이동이지. 이게 용어로는 얘들아 아웃소싱이라고 하잖아. 아웃소싱이 변경되는 거야. 다른 국가로. 다른 국가로 아웃소싱을 바꿔버려. 그러면 결론은 폐업하죠. 공장의 폐업. 그러니까 이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맞죠. 결론 되게 잘 찍었지. 구조가 짜임새 있어. 그 어느 글보다 이거 구조 되게 좋아. 할수 있죠. 자. 자, 하나만 더 보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fast fashion이 또한 takes a heavy toll. 요거 써야 사용료. 그러면 하이야. 높은 사용료를 가지게 된다는 거지. 뭐에? 환경에. 받으면 되겠다. Garments, 옷은 are manufactured. 만들어지게 됩니다. 뭘 사용해서?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고 사용해서 목적어 존재하죠. 그러면 toxic chemicals라고 하는 거예요. 독극물을 사용해서 제조가 되는데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transported, 운송되어지죠. Around the globe, 전 세계로요. 이게 어떻게 만든다? Making 나왔죠. 또 분사고. Fashion industry, the world's second largest polluter. 다 잡아도 돼, 옷이. 5형식으로 만든다란 얘기고요. 연속 동작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 옷에 사용하는 막 섬유 염색할 때 쓰는 그런 페인트 같은 거 되게 안 좋대잖아요. 그런 걸막 사용해서 일단 만들었어. 이거 수동태로 얘들아 제조되어졌지. 왜? 옷 입장이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옷들이요, 배송되어진단 말이요. 빠진 거다. 병렬. Are 수동태 병렬이에요, 얘들아. Are transported. 이거 중요하겠다. Are transported. 전 세계로 운반되어져. 근데 그러면 뭐? 이랬더니 그게 만들어. 패션 산업을 세계에 두 번째로 가장 큰 오염 제공자로 만들어. 뭐 이후에? 오일 산업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잇따라서 2등으로 만들어. 이렇게 나온 거지. 알아야 되는 건 서수에다가 최상급 붙여놓은 거. 그 다음에 after 나왔으니까 얘가 1등이었군. 됐지? 이 패스트 패션 산업은 consumes, 소비합니다. enormous, 엄청난 거대한 휴지, 아까 나온 거. 거대한 양의
아, 혹시나 해서 여기다 넘버 쓰면 안 돼? 거대한 내양의 물과 다른 천연 자원을 소개한다는 거지. 됐죠? 그다음에 또는 이거를 이렇게 형용사로 보셔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형용사로 봐도 돼. 한국말로는 많은 내양의. 이거 그걸로 봤어. A great deal of의 독일어야. 그다음에 producing enough cotton. 충분한 면을 생산. For one pair of jeans. 주어죠? 동명사죠. 그러면 단한 벌의 청바지를 위해서 충분한 면을 생산하는 것은 takes 필요하다. 얼만큼이 1,800갤런의 단위의 물을 필요로 한대요. 단위 명사에다가 s 붙이는 거 맞죠? 그다음에 요게 아 이거 얘기한 거구나. 동등한 거. 동등한 리앙이란 뜻이야. 동등값. 뭐해? 맞. 하면서 105번의 샤워. 와 똑같은 리앙이거든요. 그게 1,800갤런의 물인데 그만큼이 딱한벌 만들 때 필요하대요. 그죠? 그 피해는 doesn't end. 끝나지 않아요. Once clothing is made. 이거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피해. 또는 자연환경 파괴인 건데 뭐할 때? 한벌 청바지 이거 생산할 때 생산할 때 만드는 피해 어떤 피해? 물 많이 쓴다 이거죠. 물 낭비라고 쓰면 될것 같지 않아? 된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이러죠. 순서 배열할 때 이거 사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잡으면 좀 도움 될까? 일단 청바지가 수동태 만들어지고 났을 때이 피해가 또 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trash 버립니다. More than 70 pounds of clothes and shoes a year. 1년에 엄청 버리는데? 이 사람들 장난 아니네? 평균적으로 70 pounds 이상의 옷이랑 신발을 한 해에 버린대요. 아까 전에 버린다 한번 봤었던 것 같아. Discarded인가? 이거 한번 봤었던 거 기억나? Fast Fashion의 정의가 확장됐다 하면서 내가 Expansion 써줬던 거. 기억나? 그 부분이 아니면 상통하는 거야. 가봐라. 기억나? 괜찮아? 혹시나 해서 참고해서 써놓을게요. 앞에 찾아가면 있어. Fast Fashion의 정의 확장했다라고 팩이 넣어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생산하고 판매되는 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개념이 버려지는 것까지 포함했었어. 버려지는 과정이 추가됐다가 있었거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야. 어떤 단어로? Trash. 할수 있지. 그럼 여기에다 거꾸로 우리는 쓰는 거지. Discard를. 그다음에 Most are burned or piled. 외국에선 진짜 이런 생각을 하나 봐. 우리는 뭔가 환경 오염하면 저렇게 역류 때문에 환경 파괴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근데 외국인들의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버리는 거 있죠. 우리는 우유수거함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저런 것들을 버리는 것 또한 환경 오염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옷이 안 썩어서 그럴까? 어쨌든, 대부분은 are 채점하면 돼요, 아가씨. 대본, 불펜으로 해줘요. 우리도 채점했는가? 빠르게. In landfills, 매립지에 태워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켜켜이 쌓아지는데 이 매립지가 어떤 곳이래? Where synthetic 이거 한 거구나. Fibers, 합성 섬유. 그러니까 can take hundreds of years. take는 시간이 걸리다는 뜻이었겠죠, 그러면? To break down. 얘들아, break down이 뭐더라? 분해되다지. 뭐뭐 하기에. 그러면, 분해하기에 얼만큼이 수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계속 적법인 것 같죠? 관계부사 걸어놓자. 됐죠?
이거 ETX 투부 구조로 전환 시키는 거 알아야 될것 같아. Where it can take hundreds of years. 하면서 음이상절 끼지. For 우리 한국말 쓰죠. 합성섬유. Synthetic fibers. 하고 투부. To break down. 분해라고 그냥 쓸게. To 분해. 투부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It take 투부의 부문이죠. 위치 알아야 돼. 음이상조 위치 아시고, 투부의 위치 아시고. 할수 있죠? 자, a lot of what we are throwing away hasn't. 주의하겠다. 봐봐. 우리가 throw away 하면 버리는 중이죠. 1단 등도. 뭘로? 학교는 닦는 게 좋잖아요, 얘들아. 버려진 것? 이렇게 하면 속기 딱 좋잖아. 아니죠. 우리가 버리는 중인 것. 능동이야. 버리는 중인 것. See, a lot of. 많은 것. 이렇게 들어온 거야. 많은 부분은 뭘로 가야 돼? 이게 지금 단수로 갔어. 이렇게 잡아서 단수에다가 현재 완료. 에다가 수동까지. 됐어요? 요거 단수로 잡아야 된다는 소리야, 얘들아. 왓도 챙기고. 중요하겠죠, 여기? 문법 되게 중요한 쪽이야, 여기는. 문법 챙겨. 다시. 우리가 버리는 중인 것의 많은 것은 hasn't even been worn. 심지어 착용되어지지도 않았어요. That many times. 그렇게 여러 번. 이란 뜻이야, 이거. 횟수. 그렇게 여러 번. 이건 안 중요하지. 입혀진 적도 없다. 안 입고 막 그렇게 버린다. 라는 소리 한 거예요. 색깔 돌려서 clothing has become 옷은 a cheap form 저렴한 형태가 되었어요. 뭐에? 그냥 오락의 저렴한 형태가 되어서 버렸다. 현재 알려주지. 슬픈 스토리네요. 안 입고도 너무 많이 버렸. 이랬죠. 뒷 얘기가 너무 궁금하죠.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 됐죠? 까지 복습하시고 빈칸 시험 준비하시면 돼요.